여기 보이는 게 그냥 작은 수평자인데요. 보통 이렇게 스위치 콘센트를 달면은 대부분 수평자를 쓰는 경우는 적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업하다 보면 사람이 아무리 눈이 자라고 해도 작업을 하다면 아마 삐딱한 경우가 많을 거고요. 결국에는 이제 뭐 어떻게 보기에도 굉장히 안 좋게 될것 같고, 그다음에 만약에 콘센트 스위치를 미리 박아놓는 경우는 나중에 도배를 하면은 움직이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벽지가 커버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마감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에 한번 제대로 시공이 되어 있는지 이 수평자를 대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베란다 나가는 스위치고요. 자, 보시면 수평이 안 맞죠? 이렇게요. 자, 여기 앞에 TV 쪽에 콘센트가 세 개가 있는데 보시면, 자, 안 맞죠? 안 맞죠? 안 맞죠? 자, 한눈에 봐도 삐딱해 보이고요. 저런 경우는 하나의 기준선을 잡고 그걸 맞춰가기 때문에 하나가 틀어지면 다 틀어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 사고 스위치요. 이것도 맞춰볼게요. 자, 이거는 오히려 반대로 가 있죠, 지금. 이렇게. 네, 반대로 가 있고. 자, 여기 또 2구 스위치. 이것도 볼게요. 요거는 거의 수평에 근접하게 되어 있네요. 예. 그다음에 여기 콘센트 볼까요? 요 보시면 많이 틀어져 있을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 1구 스위치. 1구 스위치도 많이 가 있죠? 지금 원래는 이렇게 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보세요. 이렇게 틀어져 있고요. 자, 여기 방에도 보면 세 개가 나란히 있는데, 자, 볼게요. 어휴, 한참 떨어져 있죠? 이것도 볼게요. 이것도 이쪽 방향으로 옮겨져 있고요. 이것도 이렇게. 자, 보시면 화면상으로 보시면은 뭐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직접적으로 보면은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이런 식으로. 얘는 왼쪽으로 많이 쏠려 있고요. 얘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쏠려 있고. 전혀 틀리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이쪽 가볼게요. 이쪽은 한참 틀어져 있고, 왼쪽으로 쏠려 있네요. 딱 보시면, 이렇게 왼쪽으로 가 있죠. 수평자는 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왼쪽으로 가면 이런 식으로 오른쪽 꺾어져 있고, 오른쪽 틀어져 있으면 이렇게 왼쪽으로 쏠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많이 틀어져 있고요. 여기 2구 스위치, 2구 스위치도 보시면 이렇게 왼쪽으로. 지금 제가 뭐한열몇 개를 봤는데, 제대로 맞는 거는 지금 하나도 없어요. 제대로 맞아요. 이거는 여기는 벽지를 먼저 하고 나서 스위치 콘센트를 다는 거라, 이건 도배사 잘못이 아닙니다. 이거는 시공자의 잘못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왼쪽으로 많이 가 있죠. 이건 또 오른쪽으로 가 있고. 지금 아주 들쭉날쭉하죠? 그래서 뭐든지 첫 단추가 중요하고요. 조금 솔직히 수평자 쓰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만 신경 써서 하면은 정말 잘 나올 수 있고요. 뭐 복수가 뭐 애초에 박혀 있던 게 많이 틀어져 있다 그러면 이해는 하겠는데, 그런 것도 솔직히 기술이 되면은 얼마든지 다 잡을 수 있습니다. 네, 이상 스위치 콘센트 수평 보는 법을 알려드렸습니다.